올리브 오일이 52.57%, 카프릴리 카프리트리 글리세라이드 요게 45%가 들어있습니다. BDIH 유기농 인증서, 농림수산부의 인증받은 원료입니다. 저자극인 이유를 대라 그랬더니 대한피부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안정성 평가 받은 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딥하고에서는 2018년 버전 지성피부 스킨케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분 분석 유튜버 디렉터 파입니다. 이게 유튜브 댓글 달린 거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아, 이번 여름에는 나 지성 피부를 위해서 무슨 기획을 할까 생각하다가 정리를 쭉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좋아요 순이 있더라고요. 요런 거. 지성 피부의 여름철 블랙헤드 관리 모공 청소요. 화이트헤드 피지 관리죠. 모공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여드름 이게 완화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할 수 있는 화장품은요? 요런 거였습니다. 오늘 딥하고에서는 2018년 버전 지성 피부 스킨케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좁쌀 여드름 스킨케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봐요. 데일리 스킨케어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기초 케어, 그 다음에 스페셜템. 기초 케어는 매일매일 쓸 것, 그 다음에 스페셜 케어는 가끔 쓸 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템은 뭐니 해도 클렌저. 클렌징을 잘해야 스킨케어의 기초가 시작이 돼요. 클렌징 오일이 커버력, 밀착력, 지속력 높은 메이크업을 잘 지워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메이크업. 그 다음에 피부 장벽도 좀 강화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성은 뭐죠? 내 피지도 많은데 거기에 기름을 더 부어? 이제 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성 피부마저도 괜찮을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을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예전에 했던 아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6년 제가 톱 오브 톱으로 뽑았던 아이 중에 천연 클렌징 오일인 이솝이에요. 요 아이가 아보카도 오일, 스위트 아몬드 오일, 마카다미아씨 오일 이런 천연 오일이 앞쪽에 쭉 들어가서 성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천연 오일과 약간의 계면활성제가 섞여서 잘 지워주고 피부도 자극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가격이 비쌉니다. 69,000원? 요 6만원대인데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도 2018년에 니얼 천연 오일 클렌징 오일인 아이 바로 얘입니다. 청미정 알로에 발효 클렌징 오일인데 세정제, 계면활성제 없이도 오일로 잘 지워지게끔 배합을 잘 했다는 점, 그리고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을 사용했다는 점. 올리브 오일이 52.57%, BDIH 유기농 인증서 직접 실사를 나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합격 수준 이상이 되면 이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곳이에요. 올리브 오일 외에 사용한 오일은 카프릴리 카프리트리 글리세라이드 요게 45%가 들어있습니다. 천연 유래로부터 만든 보습제예요. 이 두 개 합하면 거의 97-98%가 될 정도니까 거의 이 두 가지로 클렌징을 한다라고 보면은 되는 아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효인데 발효 추출물은 오일과 섞여서 가벼운 각질 제거를 도와주기 때문에 클렌징이 좀 더 잘 되게끔 도와준다. 추출물들은 대부분 국내 원료였고요. 농림수산부의 인증받은 원료입니다. 제가 블랙헤드를 어떻게 지우라고 했죠? 클렌징 오일로 지우면 좋다고 했죠. 이건 데일리 블랙헤드 리무빙. 클렌징 오일을 메이크업한 건조한 피부 위에 발라서 한 20초 정도를 마사지를 해주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는 한 30-40% 리무빙 하는 걸로 만족을 하세요. 근데 여기는 손으로 문지를 수도 있지만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는 브러시. 브러시 중에 이렇게 평평한 브러시가 있어요. 이런 걸로 코,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 있는 부분 이런 데만 한 이것도 20-30초 해주거나 아니면 클렌징 퍼프 이런 걸로 그 부위만 문질문질 해주면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거의 제거가 되고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한 30-40%는 제거가 됩니다. 건성 피부는 물로만 씻어도 되고 지성 피부는 약산성 폼 클렌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클렌징 오일의 그 오일 성분이 혹시라도 모공을 막거나 유분 생성을 부스팅 시킬 수도 있어서
가볍게 약산성 세안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2차 세안용으로 추천했던 아이가 이제 순정, 에뛰드의 순정 휘클렌저였어요. 6.5. 얘보다 세정력이 조금 더 좋은 애를 제가 찾아서 데리고 왔는데 바로 얘입니다. 리듀어. 에뛰드와 비교를 해본다면 성분은 비슷하게 매우 착하다. 그런데 리듀어는 세정력이 좀 더 좋다. 저자극 천연유래 계면활성제가 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령 소둔코코 암포세아테이트, 소둔코코 일알라니네이트, 그리고 뭐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이런 거 많이 약산성 세안제 편에서 들으셨죠? 저자극인 이유를 대라! 그랬더니 대한피부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안정성 평가받은 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저자극 안정성 테스트를 많이 하고, 요거 단계가 어떻게 나뉘냐면 무자극, 저자극, 경자극, 중자극, 강자극 이렇게 나뉩니다. 물론 뭐 강자극 이런 거는 잘 안 만들겠죠. 근데 이 클렌저는 무자극 판정을 받았고, 지성 피부에게 2차 세안용으로 또는 뭐 메이크업 안 했을 때는 1차 세안용으로도 괜찮다. 그리고 이 정도면 웬만한 클렌저 중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쓸 수 있는 클렌징 폼이다라고 성분별 보시면 됩니다. 지성들은 여름에 유분과 땀과 노폐물 혼합이 되어서 각질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모공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랬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는 토너입니다. 이유는 화학적인 성분 반응과 또 화장솜을 사용한다는 물리적인 이 두 가지 기능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그럼 지복합성 피부용 토너로는 파우더 토너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파우더 토너들을 몇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아벤느 젠틀 토닝 로션. 얘는 제가 비추천했던 제품이고, 이유는 뭐 PG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향료가 두 번째에 들어있어서 거의 향수급이다. 아니, 정제수 다음에 향료를 넣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미로 제가 탈락시켰던 제품입니다. 다음 아이로 비교할 아이는 듀이트리 칠무 카밍 칼라민 토너. 자, 이름에 칼라민 붙어있어서 맞죠? 칠무가 있습니다. 칠무면 뭐하나? 칠무면 뭐하나? 일단 PEG가 네 번째 들어있고 에탄올이 두 번째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바이오더마 세비엄 로션인데 PEG, 향료, 페녹시 주의 성분이 네 개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나 성분 배합이나 가격 면에서 그다지 추천만하지는 않다. 다음은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토너. 락틱산을 가지고 피지 조절이나 각질 제거나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나 주의 성분이 3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쏘쏘하다. 다음 아이는 유리아주 이재학 토너도, 얘는 분홍 바늘꽃 추출물의 유리아주의 성분을 가지고 피지 컨트롤이라든지 각질 제거 기능한다라고 했고요. 특별한 보습에 관여한 성분들을 배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쏘쏘. 마지막으로는 사이닉이 있어요. 주의 성분은 3개, 에탄올도 3번째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보면은 지성 트러블 토너들이 특징이 뭐냐면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유럽 브랜드들은 토너를 클렌징 워터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석회수,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제가 물로 씻으세요, 물 세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도 이런 토너죠. 이런 토너를 가지고 세안을 한 거죠. 그래서 개념이 우리나라의 토너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토너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중 세안을 많이 하고 토너까지 PEG 성분, 지성 피부라도 입은 지성 피부라도 쓸 필요는 없다는 거. 이거는 환경, 배경을 생각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디렉터파이가 추천하는 트러블 토너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골라온 거는 아크네스 세범 밸런싱 스킨. 일단 파우더 토너라는 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얗게 뭔가 호옇게 이렇게 둥둥실 떠 있죠. 이게 이제 파우더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섞였을 때 사용하고 놔두면 다시 쭉 가라앉는. 이 아크네스 같은 경우에는 칼라민과 실리칼 사용했어요. 이 두 가지는 여드름 피부와 지성 피부에 굉장히 유효한 성분입니다. 실리카, 칼라민이 각각 200ppm, 500ppm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면 섞어서 흔들어 사용한 게 적정한 성분 배합이다. 잘한 점이 병풀 추출물을 다섯 번째 넣었습니다. 병풀 추출물은 피부 진정, 트러블 완화, 피부 회복 이런 거 해당된 성분이 함량이 1% 이상이다. 앞에 메틸 프로판디올,
글리세린이 2%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함습성 보습이고 수분 부족 지성인 것 같아요. 또는 복합성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유분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건조한 부분도 부분 있어요. 이런 피부일 경우에는 시오리스, 얘는 한마디로 위치아젤 토너입니다. 유분이 조금 많은 편이면 위치아젤 토너를 써라. 근데 이 아이는 제철과 함량, 원산지 세 가지를 정확하게 밝힌다는 점이죠. 황금 하귤 추출물, 이게 85%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작년, 재작년에 딴 거를 말려놨다가 올해 다시 쓴다 이게 아니고 소량씩 철의 에너지를 확 받은 애들을 따서 바로 추출해서 바로 화장품을 만든다. 이제 고 컨셉이에요. 자, 황금하귤은 비타민C 많고 요거는 뭐 기미중계, 뭐 브라이트닝 요런 거 잘 아시죠? 그런 역할을 한다. 위치아젤은 5%가 들어있습니다. 5%면 꽤 많아요. 그런데 위치아젤에 트러블 나는 민감성 피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치아젤 트러블 나신 분은 쓰지 마세요. 또 블랙 윌로우 나무 껍질 추출물이 있는데 요게 좋은 것은 모공수렴에 효과적이에요. 지성 피부나 이런 피부들의 여드름, 여름 피부의 고민을 다 같이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아이인데 대신 세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뽑아주신 클렌징 오일로 10분간 마사지를 한 다음에 그 뽑아주신 토너로 닦았어요. 근데 되게 뒤집어지고 트러블이 났는데 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무리 착한 유기농이라고 해도 클렌징 오일로 10분간 문지르시면 피부가 자극받아요. 그러나 가볍게 피부 결대로 쓸어주고 찹찹찹찹해서 결에 오일을 이렇게 쟁여두니까 피부 장벽이 확 올라가게 나왔어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클렌징 오일 쓰고 클렌징 폼까지 썼는데 토너 또 강한 거 쓴다? 이거 투머치예요. 클렌징 오일 쓰고 폼 썼으면 이런 애들은 화장솜 말고 그냥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해도 여기 있는 성분들이 충분히 피지 조절해줍니다. 자, 먼저 댓글을 한번 읽고 갈게요. 2017년 블랙헤드 편이 엄청 반응이 좋았었는데 여기에 있는 댓글 중에 좋아요 엄청 많은 거 몇 개. 90년대 땡보다 남자 꽃팩 고수하고 싶어요. 20대들은 잘 모르시죠? 30대는 아실 텐데. 대표적인 코팩 브랜드예요. 처음에 나온. 그다음에 저 진짜 중고딩 때 코팩 하다가 20대인 지금 50대 엄마 아빠보다 모공 더 넓어졌어요. 유유유. 클렌징 오일 꾸준히 사용하고 평소에 스킨케어 잘해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있었고요. 다른 댓글. 코프락셀 해도 3개월 있다 다시 해야 돼요. 시중에 코팩 절대 하지 마세요. 피부과에서 쌤이 코팩하면 코 돼지코 된다고 하네요. 뭐 요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와, 요거 좋아요가 1000개 넘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제일 처음 코를 쥐어짜던 순간을 돌아가고 싶음. 왜 그랬니? 과거의 나야. 요게 있었어요. 요게 제가 공감이 돼가지고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쫙 뜯어내면 코팩이 우두두두 이게 짱이던데요. 이제 이랬을 때 제가 추천 안 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효과가 좋을수록 부작용도 크다. 코가 제가 작년에 블랙헤드 편하면서 코팩을 했더니 여기 커다란 모공이 생겼거든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때 했던 모공이 부작용. 두 번째, 캥거루 효과가 있어요. 나타나기만 하면 떼고. 그러니까 자극이 점점 강해져서 반면에 피부 장벽은 약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하는 거니까 화학적 제거 방법을 사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아하랑 바하 요거를 얘기할 건데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효과도 있으면서 자극은 적은 부분 사용 가끔 쓸 때. 그리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좁쌀, 초기에 화농성 여드름 요 정도에는 해결을 볼 수 있는 성분 함량 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페셜 케어 뭐 이름이 거창하지만 가끔 쓸 템이에요. 먼저 요 스팟, 여드름 스팟을 잡으려면 어떤 제품을 찾아야 해요? 요거에 대한 답. 요거는 피지 말리기가 좀 우선이니까 아마 에탄올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또는 실리카 대신 보습 성분이 약간 가미가 돼줘야 된다. 두 번째, 모공 촉성 과칠 제거 요걸로는 바하 성분인 아하 성분이 좋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살리실릭 엑시드 요거인데요. 세 번째는 색소 침착 완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한 1%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요 기준을 만족하는 아이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한율 산들바카 트러블 스팟젤. 눈썹이 여기에 난 그 트러블을 면봉에 이렇게 짜서 발랐더니 얘는 어쨌든 당일 즉시에
80%는 완화됐고요. 다음날 발랐을 때는 거의 줄었어요. 화농성으로 가기 전이라 금방 줄어들었던 거죠. 피지 조절을 박하 잎 추출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박하 성분인데 그 속에 이제 멘톨이라는 게 있어요. 얘 하는 일이 피지를 좀 조절을 해줘요. 피지를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진정시켜주는 거. 멘톨은 함량이 높지 않아서 막 화하거나 따갑지 않았어요. 부틸렌 글라이콜이 5%, 글리세린 4%, 그러니까 보습 성분이 9%예요. 에탄올이 2.8%, 나이아신아마이드 1%. 제가 앞에서 말했던 조건들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살리실릭 액시드 바하 성분이 0.45%, 그러니까 1% 미만 들어가면 화하거나 따갑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기능은 적절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전에 PEG가 있었는데 PEG가 빠졌어요. 필요한 성분들이 적절히 들어가면서 주의 성분이 없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아이라 제가 데려왔고 저도 효과를 봤습니다. 비포 애프터 없어진 사진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드름 스팟에 했던 애들, 제가 SNS 템인가? 에서 얘기했던 애들 쭈루룩 보시면 닥터자레트 컨트롤 스팟아웃, 닥터 오라클 스팟 코렉터, 나다 뾰루퉁 스팟젤, 쉬드엘 클리어 스팟 이런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 애매 아니면 탈락입니다. 이유는 이제 PEG와 향료, 페녹시가 다 들어가요. 함량이 높은 것도 있고. 그 이유는, PEG가 들어가는 이유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피지 조절 트러블을 좀 지워내려면 이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면 좀 효과가 부스팅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었죠. 근데 산들박하, 요게 소개를 시켜드린 요 제품은 PEG가 없이도 트러블을 잡는 기능, 성분 배합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칭찬해. 좁쌀 여드름이 이제 염증이 없는 여드름이잖아요. 제가 여기에 놨던 그런 게 이제 좁쌀 여드름에 해당이 되는데 염증이 없는 여드름이라서 피지 분비 조절, 각질 제거를 잘해주면 얘네들은 조금 잘 해결되는 아이들이에요. 요거와 비슷한 아이가 이제 폐쇄 면포인 화이트헤드. 폐쇄가 아니라 개방. 이제 밖으로 볼록 나와 있는, 겉으로 나와 있는 애가 이제 블랙 헤드입니다. 겉으로 나와서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아직 염증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애들을 압출시키다가 이런 물리적 자극으로 피부 주변 피부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건 주로 여드름 흉터로 남게 됩니다. 좁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는 화장품이나 이런 거로 데일리 케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화농성 쪽은 아예 압출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게 더 낫습니다. 디렉터 파이가 추천하거나 다루었던 제품들 뭐가 있을까? 종류별로 뽑아왔어요. 2017년 했던 블랙헤드 편에서. 먼저 코팩! 제가 얘 때문에 여기 요만한 구멍이 났거든요, 지금. 포인트 포 미니쉬 블랙헤드 피로프팩 키트. 효과가 좋아서 많이들 쓰시죠? 이게 원리가 뭐냐면 PVC라는 필름막 같은 거예요. PVC라는 필름막을 만들고 그냥 폴리비닐 알코올, 에탄올, 숯가루 요 앞에 2, 3, 4, 5에 있는 애들로 딱 붙였다가 마르면 숱이 하고 이제 뽑았다가 얘를 이제 띄어내는 순간 같이 후두두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효과는 좋은데 모공을 크게 하거나 주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쓰지 마세요. 차앤박의 블랙헤드 클리어 키트는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이는 저자극이에요. 그냥 위치아질수, 페퍼민트, 세이지. 크게 자극적이지 않은 성분들로 그냥 약간 녹여주는 정도에서 확 없어지진 않아요. 얘는 PEG가 들어있어서 PEG는 아까 말씀드린 세정 기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정제와 이런 세이지, 페퍼민트가 만나면 훨씬 더 블랙헤드를 잘 리무빙 시킨다. 오늘 말씀드리는 화학적으로, 물리적인 자극이 없이 화학적으로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녹이는 애, 바로 듀크레이. 화학적으로 녹이려면 바하, 아하가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아하가 뭐냐? 글라이콜릭 액시드, 각질 제거 기능을 좀 많이 하고 살렉실레 바하는 각질을 용해시킵니다. 얘의 특징은 마텔립 추출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듀크레이의 특허 성분인데 함량은 0.7%예요. PFDC. 얘 피부과학연구소의 특허로 더마 코스메틱을 주장하는 듀크레이의 특허 성분. 여드름균에 적용을 해서 왜 여드름이 한번
사라졌다가 그 자리에 또 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뿌리가 안 뽑혀서 그렇거든요. 이게 남아있는 균이. 얘가 마테립 추출물 미르타신이라는 이 성분이 바이오필린 막을 제거해 주는 거죠. 이게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생성이 안 생기도록 도와준다. 다음으로는 사발팜 열매 추출물. 요거 생소하시죠? 더마, 유럽 쪽의 더마에선 좀 많이 쓰더라고요. 아주 소량 작용해서 피지 분비 억제하는 그런 정도. 저는 요거를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요 부위만 썼어요. 그래서 여기를 썼는데 제가 비포랑 애프터 비포를 찍기 위해 땀이 막 나도 잘 안 씻고 때마침 출장이 있어서 애가 좀 폭발이 많이 돼 있던 상태의 비포였고요. 그 부위에 사용했을 때 한 요런 정도 좀 깨끗해졌죠. 단기간 일주일 사용했을 때 요 정도 결과가 나왔어요. 트러블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 처음 발랐을 때는 따가워요. 다음날 발랐을 때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강점은 아침에 발랐을 때 들뜨거나 아니면 그 부위가 화장이 밀리거나 이렇지 않았다는 건 좀 장점이었어요. 피부 전체적으로 좁쌀 여드름과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굉장히 효과적인 필링제예요. 효과는 좋은 애로 골라왔습니다. 바로 이 아이인데요. 라포티셀의 데일리 카밍 필링 부스터. 지성 피부용으로 세안 후에 얼굴 전체에 쓰기에 적합합니다. 글라이콜릭 액시드, 아하, 그리고 바하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함량이 낮아요. 둘 다 1% 미만이라서 저자극이고 그래서 얼굴 전체에 되는 거고요. 두 번째, PEG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계면활성제 세정 부스팅 역할이에요. 클렌징 워터에 되게 많이 들어가죠. 잘 닦입니다. 노폐물이 한마디로. 그래서 가끔 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물로 가볍게 씻어내면 돼요. 이 지성 피부 토너들의 특징, 필링제의 특징은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닦아내면 정말 엄청난 각질과 노폐물들이 눈으로 확 보이는 거. 에탄올이 세 번째 있어요. 강하죠. 유분 조절, 피지 조절이. 병풀 추출물, 어성 추출물은 피부 진정 재생에 도움을 주고 향료 대신에 오렌지 오일, 레몬 껍질, 라벤더 오일, 베르거한트 열매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이 성분에만 트러블이 없다면 사용해도 괜찮다. 페녹시 에탄올로 방부 잡았습니다. 페녹시 에탄올이 소량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는 디렉터파이가 탈락으로 기준을 잡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 많았던 지성 피부 스킨케어, 특히 여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사시사철 문제, 요거를 좀 길게 깊게 살펴봤습니다. 비교해주는 템, 또 추천해주는 템이 여러분들의 경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니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도움되시길 바라고 저는 또 재미난 기획으로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빠밤.